시작할게요. 자, 3단원의 지역사회 발전 중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역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우리 지역의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있는 학교에 가려면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도로를 건너야 해요.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가 없어 차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도로를 건너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큰 도로를 건너는 학생 수랑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요. 큰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 수도 조사하고요.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학로 문제에 대해 면담을 할 거예요. 인터넷이나 지역신문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찾아볼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하면 당연히 해달라고 그러겠지, 그지? 자, 자료 정리를 해보니까 1, 2, 3단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나와요. 횡단보도 수가 이렇게 있고요. 걸리는 시간은 야, 2km 가는데 무슨 30m, 30분이나 걸려.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많은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교통량이 가장 당연히 등교 시간에 교통량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죠. 출퇴근 시간이니까, 그지? 그건 이 지역만 문제는 아니에요. 통학로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의 불만이 많대요. 해결 방안을 갖다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돼요. 그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근데 길이 더 막힐 수가 있는 단점이 있어요. 도로에 자동차 속도 측정기를 달아요.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늦추면 사고가 날 수. 측정기를 단다고 사고가 날 것 같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그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문제는 이 자동차 속도 측정기가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지하차도 만들기 5-6개월이 기간이 걸려요. 비가 오면 도로가 물에 잠길 수가 있대요. 지하차도 만들면 좋지만 지하차도가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팍팍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죠? 자, 대화와 타협을 볼게요.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해야 돼요.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을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데 항상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지하차도를 만들기로 했대요. 문제 해결. 시청. 자, 지하차도를 만드는 비용을 지원해서 공사하기로 했대요. 뭐 시청에서 해주는 거죠, 결국은. 경찰서는 지하차도 만들 때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서 교통정리를 하기로 했대요. 지하차도가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되었대요. 지하차도 한 개 갖고 되나? 한 개를 얘기하는 걸 텐데 이 많은 단지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다른 지역과 함께 해결하는 지역 문제 볼게요. 공업단지 개발 문제. 문제는 강 상류에 위치한 동그라미 지역의 공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대요. 강 상류에 공업단지를 만들기로 했대요. 입장 차이. 동그라미 지역은 공업단지 조성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경제가 발전하겠죠. 그래서 찬성을 해요. 돈 많이 버니까. 그지? 세모 지역. 공업단지가 생겨 강물이 오염이 되면 주민들이 농사 짓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공업단지를 반대해요. 세모 지역은. 돈은 자기네는 못 버니까. 그지? 문제 해결 과정. 두 지역의 대표랑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해결 방법을 찾을 거예요. 동그라미 지역에는 친환경 공업단지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어요. 세무지역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시청의 감독을 요구했어요. 문제 해결은 모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공업단지를 만들고요. 하수 처리 시설도 만들었어요. 그죠? 시청에서는 또 감독을 하는 거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게, 그지? 보는 거죠. 이건 좋은 거네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오늘 중요한 건 대화와 타협이에요. 대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대화죠. 민주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죠. 그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 그지? 생각이 틀린 사람이 나도 생각이 틀린데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랑 생각이 틀리다고 무조건 찍어 누르고 반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타협은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타협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서 지녀야 할 자세예요. 아까도 보면 여기 동그라미 지역하고 세모 지역은, 그지? 공장을 만들고 싶어. 얘네는 농사를 짓고 싶어. 그러면 자기네 것만 고집하면 이거는 질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양보해. 짓되 너네 뭐 요렇게 해달라. 그지? 우리는 너네 피안 가게 요렇게 짓겠다. 그지? 그 타협을 하면, 대화를 한 다음에 타협을 하면 그 중간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수 있어요. 타협하려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볼게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민주사회에서는 대화 타협으로도 결정하지 못하면, 대화와 타협을 하면 참 좋은데 이거로 못하면 어떻게 돼? 다수결의 원칙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항상 쫓아다니는 게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때에는 뭐예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해요. 알겠어요? 다 찬성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죠. 이런 다수결의 원칙을 하면은. 그지? 그래도 놀리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소수의 의견은 계속 존중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지? 소수의 의견도 반드시 존중하자. 그죠? 이 의견도. 이건 다수결의 원칙이 있으면 항상 얘는 따라다녀요. 세트로. 알겠지? 꼭 써주세요. 님비 현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내 뒷마당. 내 뒷마당, 야드가 마당이죠. 뒤에 마당, 안에는 낫안 되는 거야.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 시설. 쓰레기장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파트 뒤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생긴다. 화장장. 사람 태우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알죠? 응? 이런 게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기분이 좋겠어? 냄새 나고.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식해요. 우리 뭐 쓰레기 안 버리는 사람 있나? 그리고 이거 이용 안 하는 사람 있나?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님부터 돌아가시면 다 사용하잖아. 꼭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님비현상. 지들은 쓰레기 버리면서, 지들은 이런 거 이용하면서 안 된다라는 거야. 뉴스 보면 맨날 나오죠? 결사반대.
발전소 저해되잖아. 전기 부족해서. 그지? 결사 반대. 타결사 반대야. 이런 건 무조건. 자기네 쓰면서. 그죠? 자, 이러한 시설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면 주변의 집값이 떨어지거나 생활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두지 않으려고 해요. 이기 지역 이기주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역 이기주의.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좋잖아요. 예를 들면 나쁘지, 오염 때문에 잘못되면 큰일 나지. 그렇지만 필요하잖아. 전기 안 쓰는 집 있나? 그지? 필요하잖아요. 그죠? 지긴 져야 되는데 질 수가 없어요. 다 반대해서. 그죠? 문제죠? 문제예요. 이런 거, 쓰레기장 같은 것도 다 반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화장장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님비 현상까지 왔어요. 이런 거는요, 지역 이기주의 조금씩만 버리고요, 대화와 타협을 아주 잘해가지고, 그지? 응? 이런 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대신, 이런 혐오 시설이 들어가는 대신 좋은 시설을 같이 국가에서 져주면은, 그지? 마음이 달래주게끔, 그지? 뭐, 머리를 잘 써야 되겠죠? 그지?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그죠? 그러면은 좋을 거예요. 자,